오빠 어디가? 알 거 없어. 말해줘 얼른.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오빠! 주련아, 꼭 이래야만 되겠니? 그래, 난 꼭 알아야겠어. 어떻게 안 사람인지, 뭐 하는 사람인지, 어디서 안 사람인지. 그만하자. 아니, 난 그만 못해. 무슨 일 있어도 알아야겠어.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. 핸드폰? 핸드폰은 왜? 내놔 당장. 주련아. 내놔. 민주련. 주련아, 무슨 일이야? 어디 다쳤어? 다치기는 그냥 이 커피물에 살짝 데였어. 화사 입은 거 아니야? 그 정도 아니라니까. 근데 둘이 싸웠어? 아, 싸우기는 엄마 아니야. 누구 거니 이거? 제 겁니다. 정우진이 핸드폰이 있었어? 어디서 났는데? 내가 오빠 사줬어. 네가? 아닙니다. 선물 받았습니다. 팬한테. 너 팬한테 받은 선물은 회사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았단 말이야? 사실대로 말해. 그만해 엄마. 너 가만있어. 그래서 주련이랑 싸웠고 결국 박살냈다. 나쁜 자식. 엄마! 정우진, 네가 감히 내 말을 어겨? 너 나랑 계약서 쓴 거 잊었니? 앞으로 5년간 너의 모든 건 내가 지고 있어. 먹는 거, 입는 거, 쓰는 것까지 전부 다. 네가 이 집에 살아야 하는 기간도 5년이야. 알고 있습니다. 그거 알면서 나 몰래 핸드폰을 사용했다? 죄송합니다. 핸드폰 준 사람 누구야? 대체 누구야? 엄마 대체 왜 그래? 오빠 촬영해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얼굴에 상처 나면 어떡해? 엄마 들어가. 오빠한테 더 이상 뭐라 하지 말고 빨리! 오빠 우리 올라가자. 내가 오빠 약 갖다 줄게. 빨리.